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.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.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,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.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자, 간밤에 이제 기다리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 나왔는데 결과는 잘 나왔어요.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왜 장중에 상승폭을 까먹고 저기 그 마감이 됐습니까? 그러게요. 파는 사람이 많아서. 파는 사람. 내가 고객이야? 야, 한번 가봅시다. 일단은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잘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상승폭을 확대하는 상승 출발을 했죠. 거의 1.5% 정도, 1.6%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 보고서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. 뭐 당연하겠죠. 물론 이제 그 전부터 해왔었지만 대체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좀 실망스러운 분석 글들이 좀 올라오면서 메모리 추려되었고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늘었다는 그런 건가요? 뭐 그런 거보다는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, 그냥 지금 해. 왜 그래? 그 다음에 이제 무시하고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5만 명이 넘어 버렸잖아요. 전체 그 다 합쳐서. 그러면서 그 관련된 우려 때문에 메모리 좀 추리기 시작합니다. 플로리다에서만 1만 명 넘었다면서요. 네.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그 갑자기 좀 더 상승폭을 더 축소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내일 쉬잖아요, 미국. 오늘 쉬고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어요. 그렇구나. 3일 연휴. 그러네요.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독립기념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 맨날 축제하고 폭죽놀이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이거든요. 내가 찾아봤어요. 걔네들은 독립기념일 뭐 하나 했더니 낮에는 퍼레이드. 그렇죠. 밤에는 불꽃놀이. 뽀뽀.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코로나 확진자도 더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, 이런 것들 때문에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두 가지죠.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용 보고서에 대한 해석. 두 번째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,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 고용 보고서가 보니까 지난달 수치가 이렇게 250만 9천 명에서 269만 9천 명으로 상향 조정됐어요. 거기다가 이번 달에는 원래 3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480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. 크게 좋아졌죠. 좋아졌어요. 제조업이 250만 명에서 25만 명에서 35만 6천 명으로 그다음에 그 서비스업이, 그러니까 호텔, 레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업이 254만 8천 명에서 420만 명으로 급증을 했죠. 자, 이것만 놓고 보면 미국 정말 좋아졌어요. 그죠? 근데 이제 안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 고용보고서가 언제 조사를 하냐면 12일이 끼어 있는 그 주. 그러니까 6월 12일 날이 끼어 있는 그 주, 두 번째 주에 이걸 조사를 해요. 자, 그 말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6월 12일 정도까지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던. 그러면서 리오프닝을 계속 하는 건?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이었었고, 그러면 12일 날 이후로 그 주말 이후부터 다시 급증을 하기 시작했잖아요.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증가를 했고, 지금은 뭐 하루에 5만 명 이상 당연하게 뭐 급증을 하고 있는. 그러면서 다시 셧다운 한 저기 그. 그러면서 이제 있고. 6월 말로 넘어오면서 그 경제 재개 흐름을 좀 많이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향후에 이번 7월 달 보고서가 이제 8월 달에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졌고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어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되면서 그 우려했었던 그 수치 오류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달 수치를 하향,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은 높진 않다. 그거 하나는 호재. 근데 최근 들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
예상치를 하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랬는데 예상치와 부합된 거. 제가 맨날 깜빡깜빡 하는 게 12일 날 기준으로. 12일.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때쯤 6월 말에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아 그때도 증가를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차트를 방송 끝나고 가서 차트를 보니까 그때 확 밀리고 있었더라고요. 예, 그게 좀 오판이죠. 오늘 아침에 그 뉴스 하나 나온 걸 보니까 뭐 어느 주인지는 모르겠는데 트럭 운전하는 미국에 아, 그 네. 예, 자살한 거? 자살한 게 아니고 그냥 죽은 것 같더라고. 예. 자살한 게 아니고 이제 뭐 모친한테 전화해가지고 숨막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은. 페이스북에다도 그, 이제 막 예. 자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위험을 주고 뭐 어쩌저쩌고 이런 거 올렸다. 맞아요. 그 기사. 나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만약에 이 기사가 되게 미국 내 이제 그 이슈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정말 활동을 하지 않겠구나. 독립기념일이 어디 있어? 독립기념일이. 독립기념일은 내년에도 오는데. 아무튼. 근데 이제 또 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임시해고자 수가 있긴 해요. 지난번에도 뭐 임시 그 실적이 되게 나쁘게 나오는데 임시 해고자 수가 좋으니까 뭐 곧바로 복구가 될 거야라고 하면서 막 주가가 끌어올렸었던 그 사항들. 근데 임시 해고자 수가 줄어들긴 했어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구 해고자. 영구 해고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이 288만 명. 그다음에 지난달에 230만 명, 그 전달에 200만 명.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720만 명이 늘어났어요. 이게 7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결국은 고용 지표는 잘 나오긴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까보니까 향후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근데 그거는 좀 그거는 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?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있었죠. 굳이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지.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장 초반에 그것 때문에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장 초반에 올랐다가 그 이후에 쭉 줄줄줄 흘러내리고 대신에 이제 한 가지 낙폭을 좀 제한하고 상승폭을 좀 유지를 했던 거는 뭐였냐면 이거죠. 알파벳이 이때만 해도 2% 넘게 상승을 했었고 그랬는데 알파벳에 대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페이스북이 지금 현재 오늘 많이 빠졌어요. 최근 들어서 페이스북이 뭐 광고 보이콧 때문에 어쩌저쩌고 실적 부진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급락을 했다가 애널리스트들이 야 그거 매출에 별로 차이가 안 나라고 하면서 막 했었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7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또 보이콧을 하면서 광고 거기다가 또 하나 뭐 문제가 이제 알파벳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의 그 광고 효과에 있지 않습니까? 이거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. 결국 이제 그 광고 시장이 유튜브로 넘어온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의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뭐 장중에 좀 많이 올랐었던. 아니 광고 없는 유튜브로 보려면 유료로 해야 되잖아. 그렇죠. 아 돈들하게 생겼네.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뭐냐면 그 거기다 또 이제 보면 여기 이베이 같은 경우도 M&A라든지 일부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급등을 했고요. 애플은 보합으로 끝났는데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을 축소했어요.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최근 들어서 애플이 계속적으로 매장을 취소하고 있죠. 폐쇄하고 있는데 그거 그다음에 공급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면서 실적도나 우려를 부각시켰고 공급망은 최근 저 중국 쪽에서 다 오는 거 아니에요? 네네. 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물류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목표지가를 하향 조정합니다. 그러면서 상승폭을 축소했고 결국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시장은 고용보고서에 대한 재해석,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우려, 물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우려는 계속적으로 이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상승폭을 고점 대비 1%를 뺐지만 상승세를 유지했던 요인은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는 일부 기업들이 특히 뭐 강세를 좀 보였고 더 나아가서 그 고용보고서 잘 나오니까 일단 뭐 그래도 뭐 고용 잘 나오고 어쩌저쩌고 하고 트럼프도 적극적으로 부양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장중에 그런 코멘트들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국제유가가 모처럼 또 40달러 넘었어요? 네 넘었는데 고점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코로나 우려 때문에 이제 상승폭을 좀 축소하면서 숙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? 그렇죠.
네,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는 같습니다. 뭐 여전히 이제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으니까.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 대한 해석 자체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장중에 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EU하고 영국하고 그 향후 미래와 관련된 협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. 결렬. 그러면서 사실은 달러가 약세로 보이다가 그 소식이 나오면서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얘네가 강세로 좀 전환을 했거든요. 최근에는 브렉시트 관련해서 영국이 큰 소리 친다면서요? 네, 뭐 그렇죠. 진짜 저희 그 방귀 놈 성낸다고.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거.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제 뉴욕이라든지 뭐 이런 큰데 이제 북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경제 셧다운을 유지를 하면서 줄어들고 있었어요. 근데 이 일부 주를 제외하고 원래 이제 횡보하고 있었던 그 주들도 다시 증가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5% 이상 증가를 보이면 확장세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 정부들이. 근데 지난주만 해도 한 20개 주 정도가 이제 확장세를 보였다라면 어제 내용은 40개 주로 늘어났어요. 아. 그러니까 몇 개 주 빼놓고는 다 늘어나고 있다. 하루에 10만 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가 허언은 아닐 수도 그렇죠. 있겠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알려지지 않은 검사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치도 감안해 보면 지금 이미 넘었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.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기사도 보면 결국은 이제 증상이 무증상인 사람이 같이 저기 그 파티에 왔다가 거기서 이제 10명이 저기 그 감염이 돼가지고 네네. 각자 또 집에 돌아와서 또 퍼뜨리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? 거기다가 또 하나가 이제 특징적이었던 거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8%까지 급등을 했는데 어제 중국의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 위주로 급등을 했던 거 그것 때문에 8% 뛰었고 뭐 2차 전지 관련된 LIT, ETF 같은 경우도 1.6% 뛰고 도요타는 지금 이제 그 테슬라는 지금 도요타를 뛰어넘었다는 거 아니에요? 네, 뭐 시가총액으로. 그렇죠. 대단해. GM이나 포드도 넘었어요. 이미.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S&P 500 지수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게 최근 들어서의 보도고 사실상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화성 가면 하자고. 스페이스X.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여전히 이제 차익 욕구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어제 미증시 강세는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물론 이제 도움은 되죠. 근데 이제 그 강세 흐름을 우리가 유지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. 그러면서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반등을 주는 정도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움직일 것 같고요.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모처럼 강세를 좀 보였는데 중국 증시가 2% 넘게 급등했던 거, 금융주가 걔네들 폭증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 증시의 흐름, 결국은 오늘 10시 45분인가 발표되는 그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. 뭐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할 필요, 중국 증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, 오늘은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